지난번 영상에서 음마 아파트 상가에 관해 얘기를 해봤는데요. 상가 얘기가 좀 나온 김에 상가 조합원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바로 이제 분양 신청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분양 신청을 하면 좋은 경우, 그리고 분양 신청을 하지 않는 게 좋은 경우 이런 것들을 좀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를 꼽아라 라고 하면 바로 이 분양 신청 절차죠. 물론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조합원의 지위에서 탈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합 설립 동의할지 여부, 그리고 분양 신청할지 여부, 이 두 가지를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 분양 신청 절차는 사업 시행 인가가 나고 나서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건축 계획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분양 신청 절차에서 이제 내가 나중에 어떤 평형을 분양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평형을 분양 받았을 때는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분양 신청에 관해서는 조합원한테 별도로 통보를 하기도 하고 또 신문에 공고를 내기도 하죠. 근데 이게 주소 변경을 좀 제때 안 해두셔서 이 분양 신청 통지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양 신청을 못해서 결국 현금 청산자가 되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주소가 좀 바뀐다라고 하면 미리미리 조합에 좀 신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조합에서 뭐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분양 신청을 못했다라고 하면 다시 조합에서는 분양 신청 기회를 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좀 법적으로 검토해서 뭐 소송을 진행하신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로 구제를 받으실 수가 있겠죠. 분양 신청 기간이 다가오면 분양 신청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것들을 두고 물어보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사실 이게 좀 투자의 판단이기는 하죠. 보통 이제 집값이 우상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양 신청하는 게 유리할 수 있겠죠. 근데 반드시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될 게 많은데 첫 번째로 이제 소유하고 있는 매물 형태에 따라 좀 다르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택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보통 이제 분양 신청을 해서 분양 받으시는 것을 원하죠. 그런데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도 좀 다가구 주택이라거나 단독주택 같이 권리가액이 좀 큰 물건 같은 경우에는 분양 신청 안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분양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를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면, 분양 신청에 이제 분양을 만약에 하게 된다, 분양 신청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이제 새 아파트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아파트를 조합원 분양가로 분양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상가를 분양받게 되겠죠. 근데 이때 분양 신청을 하지 않으면 현금 청산자가 돼서 조합원의 지위에서 탈퇴를 하게 되시는데, 그러면 조합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할 때 라면 이제 매도 청구 절차를 거쳐서 현금으로 그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같은 것들 이거를 보상을 해주게 되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수용 재결 절차를 거쳐서 보상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보상금을 좀 많이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법무법인 신목에서도 사실 보상금 액수에 따라서 보상 절차를 좀 모두 관리해드리는 그런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실제로 여기서 이제 그 보상금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된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뭐 두 배가량 보상금 증액이 된 사례도 있었는데, 물론 이제 일반화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확실히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신경을 쓸수록 좀 보상금 증액이 확실하게 되는 면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지별로 좀 보상 그 액수가 크다 이러신 분들도 많이 의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상금 증액이 많이 되면 그 뭐 인근 지역에서 좀 입소문이 나서 그래서 찾아오시고 뭐 그렇게 되는데, 뭐 이런 분들한테 사실 보상금 증액과 함께 뭐 세무나 투자 컨설팅까지도 같이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상당히 만족하시는 것 같고, 또 이게 그 만약에 맡기신다라고 하면은 사업 초기 단계에 맡기시는 게 좋긴 하거든요. 어차피 이게 일찍 맡기시든 늦게 맡기시든 수수료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선택지 자체가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일찍 맡기시는 게 좋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 이제 앞에서 뭐 다가구 주택 같이 권리가액이 높은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분양 신청을 하지 마시고 현금 청산으로 가는 게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이제 분양 신청을 추천드리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상가예요. 그래서 음마 아파트 이제 상가 관련해서 지난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이제 상가 조합원들은 유리하다고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오랜 기간 영업을 좀 못하고 장사가 또 안 되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구역으로 묶이면. 그리고 또 이후에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도 상권이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영업이 잘 된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죠.
그리고 또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보통 상가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좀 높아요. 그래서 조합원 분양을 받더라도 크게 실익이 없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보상을 좀 우려하셔서 지금 진행을 좀 고려하고 있는 구역이 있는데 지방의 한 재개발 구역이에요. 상가 조합원 분들이신데 여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분양 신청 받을 때 상가 분양가를 평균 이제 3.3 제곱미터당 900만 원대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분양을 받으려고 분양 신청하셨는데 지금 관리사분 인가가 나고 나서 상가 배정을 하려다 보니까 1층 상가 분양 받으려면 평당 지금 뭐 한 2,5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사실 비싼 값의 상가를 굳이 분양받을 필요도 없고 주변 신축 상가 시세랑 비교했을 때도 그렇게 싸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비싸다고 보이는 가격이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굳이 분양 신청할 이유가 없어요. 상가조합원 분들께서는. 근데 문제는 사실 이분들은 이미 분양 신청을 하신 케이스이기 때문에 당장 이제 현금 청산을 받기는 어렵죠. 근데 이제 다만 조합 정관에서 분양 신청을 하더라도 이후에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또 현금 청산 받을 수 있다라는 규정을 대부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분들은 지금 당장 현금 청산자가 되긴 어려우시고 분양 계약할 때 저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시면 또 현금 청산자가 돼서 그 보상금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 사업지별로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대구 같은 경우에 제가 거기도 사건을 좀 하고 있어서 자주 가는데 재개발 구역이 있어요. 대구에. 근데 집값이 한참 이제 상승하던 2021년도에도 좀 분양 신청을 할지 말지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제가 이제 상담할 때 현금 청산 하시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현금 청산 안 하신 분들 상당히 고민이 깊죠.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에 앞으로 공급 물량이 상당히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구 한 해 뭐 적정 물량이 11,000가구 정도밖에 안 되는데 24년까지 나오는 공급 물량만 보더라도 6만 가구가 넘어요. 그렇고 이제 집값이 사실 강남에 버금가던 수성구 같은 데도 지금 마이너스 1억씩 피가 붙어 있으니까 이제 그 문제가 있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제 그 21년도에 좀 상담을 해드렸던 그 구역은 좀 대구에서도 입지가 좀 애매하고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도 당시에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현금 청산을 권해드렸는데 여기 실제로 작년 말에 이제 이주하려고 계획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좀 좋지가 않다 보니까 허구에서 이주비 대출 보증을 좀 미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추가로 시공사에서 좀 보증을 해달라 뭐 이렇게 허그 쪽에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시공사도 사실 보증하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죠. 최근에 만약에 해준다고 하더라도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시공사와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사업이 지연돼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그리고 공사비 증액분 뭐 대구 주택시장의 침체로 인해서 집값 하락분 뭐 이런 것들이 모두 조합원 부담으로 이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곳에 물건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빨리 빠져나오셔서 현금으로 보상을 받고 다른 데 이제 재투자하시는 게 낫겠죠. 사업지별로 어떤 그 것이 예를 들어 분양 신청하는 것 그리고 현금 청산 받는 것 중에서 수익이 유리한지 잘 확인을 하셔야겠어요. 그래서 분양 신청을 할지 말지 고민이 되신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분양 신청을 안 하고 현금 청산을 받았는데 이후에 어떻게 재투자할지 계획이 서지 않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저희 상단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법률적인 자문을 포함해서 저희가 투자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좀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